그 내면 언어 프로그램을 특허 출원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시크릿 같은 건가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상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이제 내면 언어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좋은 하루가 있을까? 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 아, 아이디어부터 해야 되겠다. 혹은 너무 개운해. 운동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무의식 중에 언어가 올라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확신이 차겠죠. 좋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내면의 언어를 바꾸지 않고 매일 피곤해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보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나는 이 노력하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야라고 하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몰라. 무슨 생각하는지밖에 모르거든요, 뇌는. 이제 거기서 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오늘도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야, 오늘도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천억 벌기 위한 아주 좋은 하루다. 나는 천억 벌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뭔가 활기참, 기분 좋음 이걸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도 뭐 회사 가야 돼? 아, 나 부자 되고 싶어. 이렇게 약간 좀 불쾌감과 뭔가 하기 싫음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 노력을 하면서 살고 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창조적인 생각을 할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면은 오늘도 치맥해야 되겠다. 뭐 친구들 만나야 되겠다. 근데 계속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사람들 잘안 만나요. 그냥 아이디어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부자가 된 사람들, 지금 돈잘 버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비즈니스 얘기하고 그분들이랑 여행 다니고 워크숍 가서도 근데 일 얘기만 합니다. 그게 제일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아예 없습니다, 너무 그 저는. 자체가 일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냥 그죠. 근데 이걸 반대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워라밸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워크 자체가 일단은 하기 싫다는 거고. 그쵸. 그 싫다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노력을 또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히 일의 효율도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뭔가 창의성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왜냐면 사실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행동만 바뀌니까 사실은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노력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것의 그 성공의 관련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설적이라는 얘기를 한게 뇌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줄 알고 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활성화를 시켜요.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거를 내가 돈을 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와.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게 가장 스스로 에너지가 넘칠 거 아니에요? 뇌가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내가 너무 좋아하던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됐어. 그때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괴로워. 근데 어떻게든 좋은 생각하다가 잠이 들려고 딱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보고 싶대. 새로운 힘이 나지 않을까요? 나죠. 예, 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에 그걸 이제 열망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열망이 생기고 나니까 잠도 안 와요. 진짜 가끔은 너무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와.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서. 그래서 괴로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바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두 시간도 못 잤는데 또 눈을 뜨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열망이 피어나왔을 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난 노력이에요. 네. 하, 잠도 안 자고 저 노력하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구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열망이 피어오르면 네. 좀 적당히 해라는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데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저걸 사가지고 여기다 팔면은 당장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와. 네. 잠이 올까요? 안 오죠. 당장 하고 싶겠죠, 빨리. 그러니까. 네. 근데 했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면 아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돼. 아... 그러면 다시 해보게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저렇게 하면 이게 된대 네. 라고 했는데 힘들어도 참고 그걸 했는데 그게 안 됐어. 네. 그럼 이거 안 되는구나. 그쵸, 포기하죠. 네. 그리고 됐어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아... 다시 해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갑자기 뭐 1,000억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 뇌가 이 그 1,000억을 벌겠다는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그쪽 관련된 뭐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이제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내가 그냥 내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이걸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리질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좀 쉬어라 이러는데 이제 부모님 집에 가도 네. 저도 모르게 그냥 밤새도록 아이디어 나왔던 거를 정리하고 저는 원래 이제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할수록 또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도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처음 보는 것 같다. 근데 그치. 좀 쉬엄쉬엄 해라 이 말이 오히려 더 많이 들려요. 그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 3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공하지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돈을 벌면서 네. 이제 왜 많이들 나오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 네.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거에만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직원들을 부르고 네.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근데 네. 사실 그거를 구현하는 거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홈페이지 한번 사기당한 다음에 네. 직원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액 연봉에 네. 팀장님을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초반에 이제 제가 부탁하는 거를 너무 수월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크몽 막 전문가 홈페이지에 전문가 찾았는데 다 안 된대. 네. 근데 이분은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기인가? 또 당하는 건가? 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일을 그 의뢰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처음에 했던 사람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기친 사람이랑. 피드백도 빠르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개발팀 팀장님으로 계시는데 아 신이 나요. 이분이랑 일을 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하면 다 구현을 해주니까 네. 아 정말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